흉기를 든 50대 민원인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직원 3명과 다른 민원인까지 가세 간신히 제압합니다. 지난해 9월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악성 민원인들의 도를 넘는 폭력이나 협박, 폭언이 잇따르면서 지난 3월 김포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민원에 시달리거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8명의 공무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성 민원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도 늘어 천안시의 경우 2020년 16명이던 심리 상담 신청자가 지난해 62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76명으로 지난해 건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혜를 요구하면서 뭐 30분, 1시간씩 뭐 전화나 방문을 해서 담당자의 업무를 지장을 주거나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내서 담당자들을 괴롭히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셀수 없을 정도. 전안시가 악성 민원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민원 창구 가림막을 안전 강화 유리로 교체하는 한편 안전요원도 배치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바디캠을 일선 민원 창구 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평소에는 명찰처럼 착용하고 근무하다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을 녹화해 폭언이나 폭력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그 악성 민원인들이 많이 증가해서 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습그피를최소화하서 그 저희가 그 바디캠을 을 했습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원인들의 공공기관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고 폐쇄적인 행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